네이버페이 같은 대형 간편결제 업체들이 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 보호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편결제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 관련 규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고객자금 보호 범위를 두고 금융당국이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선불충전금은 지난해 말 기준 576억 원. 고객자금 보호 대상으로 정해 신한은행에 신탁한 금액입니다. 전자금융업체는 충전금 전액을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식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액 외부 신탁을 택했습니다. 고객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이 직접 충전한 금액만 보호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용자금을 선불 충전한 고객에 네이버 파이낸셜이 추가 적립해주는 적립포인트는 보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올 초 국회 토론회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된 충전금 총액과 차이가 나는 주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네이버 파이낸셜의 충전금 총액은 1,264억 원입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의 적립 포인트는 현금화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은행 신탁 대상에서 빠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체마다 적립 포인트 제도 운영 방식은 제각각이어서 이용자금 보호 범위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스의 경우 보상성 포인트도 이행자금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호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객이 충전한 충전금 1,138억 원은 하나은행에 신탁하기로 했습니다. 일정한 예금 부분에 대해서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과 같이 선수 충전금액에 대해서도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예수 충전 제도가 보호되는 부분이 기초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에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면서 이용자금 보호 범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